태권도는 크게 품새와 겨루기로 대표가 됩니다. 겨루기가 화려한 발차기의 향연이라면 품새는 절제된 미학으로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품새 대회에는 전국 우승자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우렁찬 기합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이 펼쳐집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선수들의 모습에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태권도의 힘과 절제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품새입니다.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를 맞아 품새 대회가 열렸습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에서 4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전국 대회 우승자들이 대거 참가해 작은 실수가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동계훈련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자체에서 되게 다양하게 훈련하고 있어가지고 그 훈련을 토대로 이제 실전에서 연습한 걸 보여주는 걸로 보라고 하고 있고 준비를 열심히 했고 1등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경기장 관람이 허용되면서 열띤 응원전도 펼쳐집니다. 선수단과 관람객들은 힘찬 응원과 함께 품새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이 표현의 경기를 최대화시키는 게 그게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사람의 살아가는데 이 조화를 이루는 게 결국은 우리 품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국내 최고 수준의 겨루기와 품새 대회가 펼쳐지면서 태권도의 진수를 느끼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